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조사가 있어서, 친인척을 보고 싶어서,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여행, 한국에 갔다 온 지가 워낙 오래돼서, 비즈니스로 방학 때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비싼 항공요금을 생각하면 갈까 말까, 이게 너무 자주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막상 가려는 순간이 오게 되면 긴장도 되고 신바람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대중교통의 요금, 밥값, 쇼핑의 일종에 있어서의 요금들, 가격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지인들의 차 혹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 기름값을 신경 써야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고 저렴하다고 하는 대중교통. 자, 오늘 영상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대략 한 달 이상 혹은 한 달 정도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정보 꼭 알고 계셔서 전략하시고 세이브 머니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 모르시는 분들, 주말에 종교나 혹시 여러 주변 분들을 만나시게 됐을 때 많이 소개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함께 내용 끝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후동행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후동행카드가 바로 세이브머니 하실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자, 이 카드는 서울 권역 전체 대한민국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모든 대중교통과 따르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따르릉이라고 각 역 주변에 혹은 사거리에 있을 때 보시면 이 자전거, 그린 색깔로 보이시는 자전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따르릉입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대도시에 있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도 있습니다. 그 따르릉. 따르릉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버스, 따르릉, 리버버스. 제가 그저께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한강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리버버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제 수륙 양용 버스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2024년도 지금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경기 인천 광역 심야버스 신분당성 서울 권역 도시 철도는 현재로는 이용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모바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2024년 1월서부터 5월달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지금 며칠 전부터 사용을 하면서 젊은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리 있죠.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샘플링으로 시작하는, 테스트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서울시내 지하철 노선표 바뀐 거는 아시죠? 2호선을 기본으로 해서 2호선을 동그랗게 하면서 지하철 노선표와 새로 노선도가 바뀌었고요. 서울시내 버스 승하차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일반적인 교통카드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따르릉과 리버버스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네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각각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통합으로 카드 한 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65,000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65,000원을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는 따르릉이 필요 없다. 리버버스는 필요 없다. 그것은 62,000원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보죠. 현재 이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은 1월 27일서부터 사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즉 한 달이죠. 서울시내 대중교통에 따르릉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이것은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어떨까요? 당연히 마을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용법은 이 하차하실 때
보통 우리가 버스 타실 때 하차, 상차, 즉 타실 때와 내리실 때 이 태그를 찍으시죠. 두 군데에다 찍습니다. 내리는 문과 타는 문. 그 태그는 필수이시면서요. 만약에 태그를 못했을 경우 2회 이상 태그를 못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는 것도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현재 교통카드도 비슷하죠. 자, 알고 있어야 될 정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매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다인승 결제, 우리가 타면서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보통 교통카드는 되는단 말입니다. 카드는 보통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두 종이 있습니다. 실물 카드는 당연히 사면 되는 거겠지만 이제 모바일 카드는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심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본인 인증까지 하시는 분들이와 관계는 없지만 그냥 한국 방문하는 경우에 유심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카드보다는 실물 카드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모바일 카드는 등록 방법이 안드로이드 1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타깝지만 아이폰은 안 됩니다. iOS 지원은 안 되고요. 모바일 카드에서 충전 방법은 모바일 티머니 앱이라고 있습니다. 티머니 앱이라고 찾으시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앱을 까실 수 있는데요. 앱에서 월 이용요금 계좌 이체 충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따르릉 사용 방법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카드 번호를 확인하시고 티머니 고 앱에서 카드 번호 등록하신 다음에 티머니 고 앱에서 따르릉 1시간 이용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고 저희 가족도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사용하면서 운동 삼아 한강, 고수부지 이쪽에 이 따르릉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실물카드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시겠죠. 실물카드를 처음 사실 때는 이제 3,000원을 내시게 되고요. 지하철 내에서는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에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두 개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서울 지하철 내의 고객 안전실이라는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는 CU, 제일 많죠. GS25, 7-11, 이마트 24. 웬만한 편의점에서는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 등록은 처음에 티머니 카드 그리고 페이 홈페이지에서 앱에서 카드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용하시다가 한 달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3개월 혹은 6개월로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충전 방법은 역사 내에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따르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리버버스는 이제 10월부터 가능하다고 했죠. 무제한 탈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는 10월에는 68,000원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리버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철 버스 따르릉까지 탈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는 65,000원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따르릉을 안 타겠다. 그래서 이건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 요금은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3,000원만 보태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강 리버버스까지 전부 다 타실 수 있기 때문에 68,000원이 되는 거고요. 한강 리버버스의 편도 탑승권은 우리가 이의 없다 그러면 3,000원이기 때문에 광역버스의 기본 요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게 이득일 수 있죠. 한강 리버버스는 원래 만든 목적이 엄연히 출퇴근 수단이지만 관광용으로도 앞으로 10월달이 지나면 한강 유람선처럼 관광용으로도 활용성이 높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한강 유람선의 탑승권은 1인당 15,000원 전후이고요. 별빛 크루즈 등 특화 상품은 2만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이득인가요? 당연히 이 카드가 더 이득이 되겠죠. 한강 유람선은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한 또 조치가 나올 듯 싶은데 현재로서는 가격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러 정거장을 이동하면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서
남쪽과 북쪽을 구경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메리트가 되고요.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도 나쁠 것 없습니다. 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해서도 좀 미리 알아놓을까요? 왜? 우리 뉴욕 캐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곡서부터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7개 선착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시내를 한강을 이렇게 봐서 동서남북으로 뗐을 때 강서죠. 강서서부터 쭉 가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은 일반과 급행 등 두 개 노선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급행은 아마도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되겠죠. 일반 노선은 선착장인 잠실에서 마지막 선착장인 마곡까지 총 이 거리가 75분이라고 합니다. 75분, 1시간 15분 정도 서울시의 한강 주변을 관광하실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선착장에서는 이동에 짧게는 6분, 많게는 21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에 급행 노선은 마곡서부터 여의도, 잠실 등 3개 선착장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잠실에서 마곡까지는 총 54분이 걸리고요. 급행 노선 외에 여의도, 잠실은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하셔서 관람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이익이 뭘까요? 자,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때에는 당연히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 있고 또 카드 한 개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서울 시민이 평균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은 1회에 1,525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1만 출퇴근, 왕복이겠죠. 왕복을 하게 되면 6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요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왜? 이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기본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 거리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 거리를 이동하거나 자주 하루에도 두세 번 이상씩 내가 갈아타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관람하고 구경하고 오후에 구경했다가 또 저녁에 홍대 앞에 가고 광화문 가고 종로를 가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평균 5회에서 6회 이상 뭐 4회까지도 되겠죠. 이렇게 갈아타서 지하철, 버스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대충 계산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점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타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한 달 요금으로 탈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가서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알차게 보내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한 달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카드는 분명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객인 한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의 시민권자도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물으셨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제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담아두셨다가 이 정보를 알고 계셨다가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후 동행 카드 꼭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한테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